취미가 뭐냐고요? 아, 제 취미요? 아무래도 여행이 취미인 것 같아요. 낯선 장소에 가거나 아니면 제가 모르는 말들이 들릴 때 평소에는 못 느꼈던 감정들을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설렌다고 해야 되나? 뭐, 매일 같은 날만 반복되면 지루하잖아요. 그래서 여행 다니는 거 좋아하죠. 그런데 김우 씨는 취미가 뭐예요? 저는 취미가 운동입니다. 주로 헬스를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이렇게 헬스하면서 마음의 평화, 좀 피스를 좀 많이 찾는 편이죠. 이게 지금 또 한 팔뚝 하거든요. 이게 쫙 아주 아주 건강합니다. 예. 100세 시대니까 좀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아야죠. 그죠? 운동 좋아하세요? 저는 요가 다니고 있어요. 마음의 평화에는 요가만큼 좋은 게 없죠. 의외로 근력에도 좋고, 몸도 유연해지고. 아, 요가. 그뭐 고양이 자세 이렇게 하는 게 이거 맞죠? 저도 한번 이렇게 배우러 한번 가봤었는데, 이야 이게 또 눈을 이게 또 펑 이게 민망하고 좀 창피하고 그러더라고요. 막 이렇게 꽉 붙는 이런 어우 야 이제 어디 어디에 대해서 지금 모르겠고 그렇더라고요. 지금 또 한유연 하거든요. 이게 다 돼요. 이게 오늘은 좀안 되네. 이게 되는데 원래 예, 좀 다음에 한번 보여주세요. 네, 운동 좋죠. 이번 소개팅도 망했네. 우냐? 우는 거 아니지? 아이씨, 남자 새끼야, 눈물은. 야, 옛 말에 올라가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랬다. 걔 아니어도 여자는 많아. 과거는 모두 있고, 적셔. 김호야, 걱정하지 마라. 안 그래도 이 형님이 너를 위해서 이 새로 소개팅을 잡아온 거 아니냐. 이번에 느낌 좋아. Feel 좋아. 그냥 너는 내가 알려준 대로 이 다음 소개팅 집중 팍 해가. 야, 병신아, 어깨 좀 펴. 내가 모든 비법을 알려줄 테니까 그냥 너는 내가 알려준 대로 차근차근 이 순서대로 오면 게임 끝. 알지? 아, 이 새끼 웃는 것 봐. 너는 새끼야. 나 없었으면 어쩔 뻔했냐? 적쇼. 안녕하세요. 사랑의 저격수, 닥터 카사노입니다. 여러분들은 여자에게 차이는 것이 지겹습니까? 매력을 어필할 방법을 모르시겠다고요? 그렇다면 저를 잘 찾아오신 겁니다. 만남부터 연애하는 것까지 저 닥터 카사노가 모든 것을 가르쳐드렸습니다. 제 강의를 잘 따라오시면 여러분의 단짝, 아니 단짝뿐만 아니라 이 여자, 저 여자, 그리고 남자까지 모두를 섭렵한 카사노와 같은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그건 저처럼 잘생겨야 가능한 거 아니냐고요? 네, 사실 맞습니다. 여러분의 외모는 거의 불가능하죠. 차라리 트럼프의 뺨을 때리는 게더 쉬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누구겠습니까? 닥터 카산. 소개팅 경력만 20년, 지금까지 사귀어온 여자만 수백 명, 그동안에 쌓여온 저의 노하우와 지식을 전수받는다면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화면 우측 상단에 알람 설정을 해놓으시면 언제 어디서든 저의 업데이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에 대한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
저기 강기모 씨 맞으신가요? 네. 어, 아 김유미 씨시죠? 반갑습니다. 우선 자리로 갈까요? 아, 이쪽 이쪽. 제가 오늘 좀 늦었죠? 오래 기다리셨어요? 아니요! 저도 방금 도착했어요. 아, 그래요? 다행이네요. 제가 지하철에서 깜빡 잠이 드는 바람에 한정거장 지나쳐버렸어요. 오늘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그래도 한정거장만 지나쳐서 다행이네요. 아, 그러게요. 요새 불면증 비슷한 게 있어서 잠을 잘 못 잤거든요. 아, 전 그런 줄도 모르고 이번에도 또 안 나오시는 줄 알고 걱정했습니다. 네? 또라뇨? 아닙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아무튼 오늘 반갑습니다. 네, 반가워요. 다시 한번 정식으로 제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부모님을 포함하여 동생과 저 이렇게 네 식구 평범한 가정에서 자라왔고 아버님은 자영업을 하시고 어머님은 집에서 가정주부 하십니다. 저는 나이는 29이고 하는 일은 IT 회사에서 앱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향은 또 서울이고 그러시구나. 근데 요새 면접에서도 이렇게 소개 안 하는데. 네? 너무 긴장하신 것 같아서요. 긴장 푸시고 편하게 말씀하셔도 되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긴장하면 말이 좀 많아져서요. 네, 저도 사진만 안 봤지 소개받을 때 들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네, 저도 사진을 못 봐서 유미 씨 어떤 분인지 궁금했는데 이렇게 미인이실 줄 몰랐어요. 너무 뻔한 멘트 아니에요? 소개팅 할 때마다 그 말 하죠? 아니에요. 저 이런 말 처음 해봐요. 이렇게 예쁘신 분을 소개팅에서 만난 건 처음이거든요. 진짜예요. 그럼 주문부터 할까요? 네,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주문 하시겠어요? 제가 메뉴 고르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편이라서 잠시만요. 뭘 마셔야 할까? 그럼 카라멜 마끼아또 어떠세요? 저는 커피가 좀 써서 좀 달달한 카라멜 마끼아또요. 그러세요? 제가 단 건 별로 안 좋아해서. 아, 카라멜 마끼아또 안 좋아하세요? 왜 그 노래도 있잖아요. 카라멜 마끼아또에 달콤함보다 더 진한 에스프레소에 향기보다 더 그 무엇보다 특별한 저... 그런 노래는 모르는데 좀만 아
나. 메뉴 고민되시면 콜드브루를 추천해드릴게요. 전날 로스팅해서 찬물에 직접 내려서 만들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찬물에 내리다 보니까 일반 커피보다 산성도 적고요. 그런가요? 그럼 저 콜드브루로 할게요. 따뜻한 콜드브루로 드릴까요? 아, 이게 그 콜드브루가 그 이름 때문에 사람들이 차게 먹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따뜻한 물에 먹어야 풍미가 더 제대로 살아나거든요. 그럼 따뜻한 걸로 주세요. 네. 그럼 콜드브루 한 잔이랑 다른 건 뭘로 드릴까요? 아, 저는 달달한 카라멜 맥기아또 하나 부탁드릴게요. 네, 총 10,500원입니다. 결제는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아, 이건 제가 계산할게요. 이걸로 해주세요. 잠시만요. 손님, 혹시 다른 카드는 없으세요? 카드가 안 되나요? 예, 잔액이 부족하다고 나오거든요. 그럴 리가 없는데. 그냥 제가 결제할게요. 아, 아닙니다. 잠시만 기다려보세요. 이거 쿠폰 사용 가능하죠? 네. 죄송한데 이거 저희 매장 쿠폰 아닌데. 아. 이거 명함. 명함이요? 아, 이달의 고객님 응모하시려는구나. 네, 응모되었습니다. 5,000원 받았습니다. 저 다시 확인 좀. 네, 잠시만요. 잔액이 부족하다고 나오네요. 아. 지금 얼마 부족한가요? 아직 하나도 결제가 안 되었습니다. 아. 어떡하지? 그냥 제가 낼게요. 아, 제가 내야 하는 건데. 아니에요. 돈 부족하신 것 같은데 그냥 제가 낼게요. 이걸로 해주세요. 네, 결제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커피 나오면 진동벨도 알려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남들 웃기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재밌으셨어요? 이게 웃긴 거라고요? 빨리 내려오세요. 사람들도 다 보는데. 아, 네. 여기입니다, 유빈 씨. 아, 깜짝이야. 아, 왜 그러세요, 자꾸. 재나입니다. 완전 재밌죠? 저 완전 빠져. 순간인 것 같았죠? 빨리, 빨리 앉으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아, 장난이 좀 심하시네. 저기. 재밌죠, 재밌죠? 평소에도 이런 장난 많이 치시나 봐요. 아, 제가 평소에도 주변에서 웃긴 놈이라는 얘기 진짜 많이 듣습니다. 제가 이렇게 유빈 씨에게 항상 재미를 드릴 수 있다는 남자라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요. 웃긴 놈은 맞으신 것 같아요. 벌써부터 이 소개팅이 기대되네. 유미씨, 제가 군대 있을 때 사진 한번 보실래요? 갑자기 군대 사진은 왜? 그때 제가 또 피지컬도 장난 아니었고. 아, 잠시만요. 장난 아니죠? 멋있네요. 아, 이거요? 아, 이번에 하나 새로 뽑았어요. 아, 차 타고 오셨나봐요? 네, 걷는 걸 싫어해가지고. 이 차가 이번에 진짜 잘 뽑혔거든요. 최대 출력이 435마력에 최대 두께는 62.6km까지 나요. 그리고 이게 배기음을 들으면 이게 제가 배기음. 차는 잘 몰라서요. 아, 유빈씨 차 안 좋아하세요? 차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아직 면허도 없고요. 그러면은 제가 나중에 운전교육 한번 시켜드려야겠네요. 제가 또 매스. 아직까지 생각 없어요. 그럴만한 여유도 없고. 나왔나 보다. 잠시만요.
제가 가져올게요.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하루 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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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왜 그러시죠? 네? 뭐 하실 말이라도 있으신가 해서. 아, 네, 뭐 어떤... 아닙니다. 아, 그 저기 혹시 소개팅 나오셨나봐요. 네. 여자분이 엄청 미인이시던데. 그 친구 소개로? 아, 네, 뭐... 화기애애하던데. 잘 돼가고 있어요? 네, 그럼요. 무슨 문제라도. 아닙니다. 아, 티슈는 이쪽에서 챙기시면 됩니다. 주문하신 음료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제 거가 어떤 거예요? 오른쪽에 있는 게 유미씨 거예요. 감사합니다. 향이 되게 좋아요. 이거 설탕이에요? 아, 이거 설탕이요. 제가 유미 씨 타드시라고 가져왔어요. 역시 달달한 게 최고죠. 저는 설탕 타면 고유의 맛을 잃어버리는 것 같아서요. 저 괜찮으니까 김우 씨 많이 넣으세요. 아, 그럼. 아, 제가 집에 설탕이 딱 떨어졌었는데. 그럼 제가 이건 집에 가져가는 걸로. 유미 씨는 취미 같은 거 있으세요? 취미요? 식물 키우기?